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는 우리가 도움받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도와주는 사람이야 돼. 에이? 여러분의 자세와 정신을 꼭 그렇게 갖고 사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내가 뭘 받을 때가 있어요. 도움받을 때가 있어. 그러면 내가 이 도움을 받으면 내가 열 배는 도울이라.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 잘 들으세요. 이게요. 우리가 이렇게 몸이 아프면 누워서 뭐를 맞죠? 예? 링게르를 맞죠. 근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링게르는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링게르 맞고는 못 사는 겁니다. 그러면 링게르를 왜 맞냐? 조금 영향이 있고 쉬라고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몸살 난 사람이 빨빨대고 돌아다녀서 아팠거든.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자꾸 또 돌아다니니까 그냥 자빠트려서 못 돌아다니게 하느라고. 그러니까 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실제적인 링게르가 크게 영향에 뭔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뭔 말은 이해가 됐죠? 예. 네. 네. 그런 것처럼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도움받아서는 결국 못 산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살아야죠. 도움받기 시작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젖고 자립심이 없어져요. 도움받기 시작하면 본인도 모르게 타성에 젖고 자립심이 없어진다. 시작. 우리 사람들의 머리가 계산이 안 되는 게 이놈은 계산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계산기 두드리면 다 되니까 이제는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머리를 쓰질 않으니까 머리가 약간 어리해지는 거예요, 자꾸. 비타민C를 먹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꼭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몸에 비타민C를 계속 먹으면 저절로 들어온다고 하는 몸이 그걸 알아서 지 스스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를 안 해요. 왜? 자꾸 들어오니까. 신랑이 돈을 잘 벌어다 주면 분명히 좋은 거지만 모르게도 여자의 씀씀이가 헤퍼집니다. 전략을 몰라. 왜? 막 갖다 주니까. 안 갖다 주면 안 갖다 줘서 불편은 하지만 지혜가 생겨요. 아껴 써야 된다. 우리 몸이나 경제나 교회나 나라나 개인이나 원리적으로 똑같아서 나는 꼭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적어도 내가 도와주고 사는 사람이 될지언정 도움받고 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각오가 굉장히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효화를 막론하고 내가 어쨌든 뭐든 간에 내가 도움을 주고 사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도움받는 삶을 살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뭐든지 이만큼이라도 내가 돕고 사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도움받는 삶을 살지 않으리라. 그런 자세. 그래서 도움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내 인생의 최고의 수치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